우리에게는 사랑을 하는 노래 한번 같이 배워볼 텐데 노래가 은근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귀를 열어주시고 그럼 노래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
셋, 넷. 사랑아, 사랑아. 어, 좋아요. 1조가 이렇게 하면 어버디게. 시작. 사랑아, 사랑아. 셋, 넷. 사랑아, 사랑아. 아, 허리야. 어, 잘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준비. 나를 두고 나를 두고 시작. 나를 두고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잘 보셨어요? 어디로 간다. 저도 이렇게 뽑지 않으면 저는 왜 노래 안 될까. 저는 이게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거미도 습관 한번 들어. 어디로 간다. 자, 2조 시작. 어디로 간다. 안 꺾어도 목소리 잘 나오는 거 신기한 거. 1조 시작. 어디로 간다. 자, 노래 한번 들어. 2조 시작. 어디로 간다. 아까 하던 노래 해주세요. 갑자기 시키면 잘. 어디로 간다. 시작. 어디로 간다. 자, 한번 더 사랑. 둘, 셋. 아까 사랑 어디로 갔나 하고 틀려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내려간다. 첫 번째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나를 두고 어디로 나를 두고 어디로 코가 올라가면 돼. 나를 두고 같아요. 나를 두고 어디로 내려갑니다. 시작.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첫 번째 시작. 나를 두고. 예, 여기서 첫 번째는 고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고가 똑같고 아니요 고가 똑같고 첫 번째는 나를 두고 두 번째 나를 두고 아니 두 번째 시작. 나를 두고 첫 번째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두 번째 시작.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요, 노래 이렇게 부르면 재미없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잘 보세요. 웃어도 좋고 박수 쳐도 좋고 소리 질러도 좋아요. 자, 한번 가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저는 아버님이 들어오셨다. 시작. 사랑, 사랑아. 이러면 아버님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면 아버님에게 그렇죠. 자, 여러분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여러분 하트 내리고 하나, 둘, 셋.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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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처음으로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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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둘, 셋. 목요만 어머니 행복하잖아요. 오늘 목요만 어머니들하고 수업을 오전에 했잖아요. 여기는 한 번이지만 노원은 두 번 하잖아요. 오전반과 오늘 오후반. 그랬더니 오전반 회장님이 월요일날은 저렇게 안 하더니 왜 목요일날 저렇게 하냐. 그게 뭔지 아세요? 월요일날은 처음 시작하는 반이니까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는 것만 우선이지 율동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면 갈수록 제가 몸이 목요일 나가서 이렇게 했더니 월요일 회장님이 왜 우리 반에서 저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돌다 보면 목요일, 금요일 반이 제일 몸에 제가 기를 받고 몸에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연한 몸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왜 이게 왜 나오는지 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노래에 대한 가사를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천만 밑에 끝에 양철판이 있었어요. 기어 제목인데 그게 빗물이 떠들면 우두두두두 그래서 그거를 연상했어요. 이게 하늘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하늘의 빗물이, 하늘의 빗물이 우두두 우두두 하늘의 빗물이 우두두 우두두 시작. 하늘의 빗물이 우두두 우두두 떨어지네요. 시작. 떨어지네요. 하늘에 하나 둘 셋 넷. 하늘의 빗 재밌었지만 이렇게 쓴 가사는 저밖에 없어. 하늘의 번개가 우지지지 콱콱콱 시작. 하늘의 번개가 우지지지 콱콱콱 요란하네요. 시작. 요란하네요. 하늘의 번개가 여기만 하느님이 하느님이 시작. 하느님이 그 다음에 여기 잘해야 돼요. 굉장히 슬픈 거예요. 너무나 서러워 너무나 서러워 너무나 시작 너무나 서러워 다른 거 몰라요. 이거 말해요.
제가 한 것처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없는데 왜 밑에서 끌어올릴 때 어깨와 같이 가는 우와 해야 되는데 어깨가 안 돼요. 왜 뒤로 갈수록 어깨는 더 안 서서 이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우와 시작 우와 봐요 봐요 지금 이조는 다 자라먹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조 시작 우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저하고 저기서 인사할 때 시인데 사랑하다 사랑하다 오늘 안 하면 어떡한다? 남는다. 다시 제가 수업할 테니까 자 그 부분은 중요해지고 하늘의 빗물 우후두두 우후두두 할 때 손을 우후두두 우후두두 하늘의 번개 우찌찌찌 콱콱콱 너무나 서러워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자 갑니다 준비 첫 번째는 빗물이었어요. 두 번째 벌써 번개. 세 번째 바람. 하늘에 바람이 쌩하니 쌩하니. 저 보셨어요? 입만 쌩하니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바람이 쌩하니 쌩하니 불어오네요. 1조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바람이 쌩하니 쌩하니 불어오네요. 드디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려 50분 만에 이거 돌아왔어요. 2조 보세요. 시작. 하늘의 바람이 쌩하니 쌩하니 이거는 1조가 훨씬 더 잘했어요. 좀 이렇게 딱딱 맞춰주세요. 좀. 1조 시작. 하늘의 바람이 쌩하니 쌩하니 이렇게 하는 거죠. 성광호가 잘 지었죠? 빗물, 번개, 그 다음 바람, 달빛. 그래서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자랐으면 잘 못했을 텐데 제가 쓰는 가사는 예전에 시골에서 논두렁에서 자라보고 돼지우리에서도 자봤고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그 저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와서 시골말도 다 까먹고 그 추억은 좀 아련해지지만 이렇게 오늘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빗나갔지만 하늘의 달빛도 서러워서 숨었나 볼 수 없네요. 저는 외웠죠. 하늘의 달빛도 서러워서 숨었나 볼 수 없네요. 그 달빛이 숨은 것을 이렇게 서러워서 숨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달빛도 서러워서 여기를 보니 뭐 가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 어떤 하늘의 달빛도 너무도 미미. 자, 외우세요. 어머니 잘 보시면 서러워서 숨었나 할 때 손을 살짝 하늘의 달빛도 서러워서 숨었나 볼 수 없네요. 둘, 셋, 넷. 하늘의 달빛도 서러워서 숨었나 볼 수 없네요. 아까는 가는 님이 여기는 가는 님을 가는 님을 보내기 싫어서 왜 이렇게 잘하니? 자, 하나 둘 셋 넷 가는 님을 보내기 싫어서 자, 아까까지는 사랑할 때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올 때는 박수 맞춥니다. 하나, 둘, 셋.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 맨 마지막 끝날 때는 올라갑니다. 보세요.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맨 마지막 나를 두고 어디로 갔나. 올라갑니다. 하나 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